자, 101번 문제는 시제 문제가 되겠고요. 예스 텍스가 다음과 같은 것을 수반하다. 102번 문제는 그러한 것은 설명을 이해하기 좀더 쉽게 한다. 그 다음에 133번 문제는 인라이팅. 이거 좀 어려웠습니다. 계몽적인 깨달음을 주는. 그래서 그 책은 계몽적인 그러한 토의를, 깨달음을 주는 토의를 줍니다. 그 다음에 134번 문제는 좀 틀리기가 쉬운 문제인데요. 요리법이라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단서는 뒤에 유리가 쭉 나열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135번 문제는 분사구문 문제입니다. 가끔씩 파트 5에서 나오는데 이번에는 파트 6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에 문장 그리고 뒤에는 의미상 목적어, 그래서 동사의 ing 형태 이렇게 되겠습니다. 136번 문제 약간 고민할 수가 있는데요. 단수냐 복수냐 선택인데 뒤쪽에 또 문장에 또 단수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원을 선택을 해주는. 그 다음에 13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요게 좀 어려웠던 문제, 요거 좀 약간 고민을 했던 문제인데요. 내용상 그 앞에 있는 문장이 그 소요가 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평상시보다 좀더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상황이 그 이후에 배가 그 항구에 일주일 동안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는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에이전트가 저에게 확인을 해줬습니다. 당신이 받게 될 것이라는 것. 그게 좀더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좀 틀리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상 타이어즈가 정답이 되겠고요. 여기서는 뭐 자동차 제품이 나왔잖아요. 오토모티브 프로덕트. 그거 보고 가장 어울리는 명사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139번 문제는 편지 처음에 시작할 때 나오는 표현이죠. I'm writing to do. 그 다음에 140번 문제는 be eligible for 해서 뭐뭐 할 자격이 있다. 특히 이제 이런 구조로 갈수 있는 형용사가 eligible이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141번은 할인된 증 버스표나 그 기차표를 말합니다. 그것이 근무 기간 동안에는 사용할 수가 있지만 주말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대명사 문제로서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은 광고입니다. 광고 같은 경우는 특히 시제일 때는 현재 시제를 잘 표현을 하죠. 그래서 specializes 현재 시제고요. 그 다음에 내용상 결과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문장 고르는 부분에서 우리의 요금은 장점으로 얘기한 거죠. 언제든지 변화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렴하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상 컨설테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파트 6 정답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